our time, there's no slowing down, babe. We are the people over you. Don't look back, it's a roller coaster, baby. We are the everlasting truth. And so we sing and dance, never think about tomorrow, what it brings. For now, we're living in the moment. So won't you take a chance? We're moving with the future in our hands. So now, we're living for the moment. Tomorrow, what it brings. For now, we're living in the moment. So won't you take a chance? We're moving with the future in our hands. So now, we're living for the moment. Everlasting truth. And so we sing and dance, never think about tomorrow, what it brings. For now, we're living in the moment. So won't you take a chance? We're moving with the future in our hands. So now, we're living for the moment. Up the air, we see the world from miles away. This is happy, we try to want some time. I'm just getting started. Now I have nothing left to lose. So we sing and dance, but think about tomorrow, what it brings. For now, we're living in the moment. So won't you take a chance? We're moving with the future in our hands. So now, we're living for the moment. Yeah.
right waiting through the dark, but I'm crying out for your love. We're screaming for your help. Well, Lord, we need you. We need you. The world is turning to a fireplace. The world is tearing down into the night. Oh, Lord, come save us now.컴퓨터의 별컴 지기입니다. 오늘은 4,000만원대 커스텀 분장을 해봤는데요. 무려 커스텀 3대를 조립을 했습니다. 준비하는 데만 이틀이 넘게 걸렸어요. CPU 워터블럭하고 그렇게 워터블럭 9개를 장착하다 보니까 와, 시간이 이틀이 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한 대밖에 없지만 똑같은 거를 세 대를 조립했어요. 아마 조립한 영상 봤으면 제가 세 대 하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와, 진짜 만드는데 어렵진 않았었는데 준비하는 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와, 워터블럭 하는데 와, 늘지를. 근데 이렇게 커스텀 분장하는 거는 그렇게 복잡한 작업이 아니었어요. 하루에 하나씩 제가 조립을 했습니다. 테스트부터 조립까지 하는데 다 각각 하나당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 걸린 기간은 준비부터 해가지고 거의 일주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딥러닝 커스텀 분장할 때 이거 쇼도 오브 밸브를 3i샵에서 하나당 17,000원 한다는 댓글을 봤어요. 14,000원인가 그래가지고 그 댓글을 보자마자 바로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한 분이 다 사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 댓글을 보고서 있는지 알고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다 사려고 했는데 이미 전부 다 사갔대요.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연락 달라고 했으니까 저도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약간 좀 아쉽네요. 미리 알았더라면은 제가 그걸 사용했을 텐데 몰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비싼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성은 그 제품은 일단 안 써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일단 이 제품은 쿨렉스에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내구성은 네, 말할 필요가 없이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3대를 어디서 사용하고 왜 구매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공개를 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인가봐요. 그래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딥러닝 커스텀 순행의 수로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펌프에서 나오고요. 여기 온도계에서 온도가 뜹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한 개, 두 개, 세 개 시켜주고 뜨거워진 냉각수가 이쪽으로 흘러서 이 외장 라디에이터로 간 다음에 다 식혀주고 다시 나와서 이렇게 인디게이터를 통해서 냉각수가 흐르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U를 갖다가 다시 펌프로 가는 구조입니다. 저는 공임비가 30만원이에요. 이렇게 진짜 비싼 딥러닝 커스텀을 해도 30만원입니다. 그냥 편하게 별컴으로 와서 하시면 되세요. 제가 항상 한 대당 30만원 고임비 받다 보니까 댓글에서 막 그래가지고 뭐 고임비 남겠냐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번엔 세대를 해서 90만원입니다. 좀 괜찮았어요. 걱정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해보고 싶으니까 뭐 커스텀 선행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냥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나는 원하는 제품들이 다 있다 하시면 좀 더 구매하신 다음에 보내주셔도 그대로 조립이 가능하니까 그냥 편하게 문의 주시고 하시면 되세요. 지금 저희 영상 중에 그 2,000만원대 커스텀 분해, 슈퍼컴퓨터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시고 연락 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30만원밖에 안 받나요 하시는데 진짜 30만원 받고 진행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코스가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